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20년 제3회 제세 번째 과목인 가스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의 기본 사이클은 무엇인가? 금방 우리가 연소공학에서 우리가 했죠, 그죠? 연소공학에서 했는데 냉동 사이클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이다, 그죠? 카르노 사이클 PV 선도하고 TS 선도를 제가 그려드렸죠, 그죠? 고압가스 시설에서 전기 방식에서 TV, 터미널 박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제 보호관 부분의 배관과 강제 보호관, 다른 금속 구조물과 근접 교차 부분, 직류 전철 횡단부 주위, 배관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는 우리가 절연물을 설치해야죠. 절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무라든지, 그죠? 석면이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LP가스 탱크로리에서 하역 작업 종료 후 우리가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제일 먼저 차량 및 설비의 각 밸브를 잠근다. 그죠? 각 밸브를 잠근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호스를 제거한다. 그죠? 호스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밸브 캡을 부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접지선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밸브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밸브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순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캡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속품이 있죠. 그죠? 부속품.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딱 잠그게 되면 이제 탱크로리에서 뭡니까? 우리가 가스를 빼낼 수가 없는, 그죠? 이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불꽃 기저부. 그렇죠? 자, 요 모양 아시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노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노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기에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간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자, 밴드로 이렇게 꽉 조여 놓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모양.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불꽃이 우리가 이렇게 장착해서 연소를 일으킬 것이다. 그죠? 이렇게 장착해서 연소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불꽃이 이렇게 타 들어가고 있다. 불꽃 기저부라고 하면, 여기에 기저부라고 하면, 그죠? 이 불꽃의 가장 아랫부분,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불꽃 기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공기 움직임이 세워지게 되면 이 불꽃이 이렇게 휘날리겠죠.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예, 공기가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휘날릴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장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꺼져버립니다. 맞죠? 예,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로우 오프. 예, 블로우, 불다, 오프. 부니까 꺼져버린다, 이 말은 오퍼. 맞죠? 부니까 꺼져버리는 것이다. 자, 바람을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불꽃 기저부에다가 이렇게 후, 이렇게 불다 보면 우리가 블로우 오퍼가 발생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연소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상자콕입니다. 상자콕. 맞죠? 상자콕. 퓨저콕은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 코크가 이것을 우리가 퓨저 코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체와 케이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점성이 큰 액체 이송에 적합하다. 토출액의 맥동이 다른 펌프보다 크다. 맥동이라고 하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죠?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은 가스가 많이 흘러가고, 한 번은 가스가 적게 흘러가고, 한 번은 가스가 많이 흘러가고, 한 번은 가스가 적게 흘러가고, 여기 압력계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이 압력계 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의 지침이 마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맥동 현상은 우리가 펌프 같은 경우에는 왕복 동식 펌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회전 펌프에서는 맥동 현상이 거의 없다.
회전본부에 대해서는 몇 동 이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것을 우리가 46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